노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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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특히 그 마지막에 살다가 쫙 끄는 거 보셨죠?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안 그래도 얼굴도 비슷한데. 아,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보시다가 진호 씨보다 박지성이 저렇게 노래도 잘했냐고. 자, 김진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이 연주를 멋지게 해주신 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앨범 같이 준비했었던 네. 적재라는 친구거든요. 적재? 네. 본명이에요? 적재? 본명은 정재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기타리스트 분에게도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는 홀로서기를 했잖아요. 진우 씨가 몇 년에 데뷔를 했었죠? 이제 2004년이요. 아, 네. 그때 나이가? 18살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슈퍼주니어랑 친구인데. 아, 진짜? 네. 그건 정말 놀랍네요. 아니 지금 불러줬던 무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프로 가수들도
악기 하나에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때요? 그동안 너무 채워진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약간 맨살로 드러내고 싶은 그런 거 좋아.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드러낸다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좋은 제작자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기획돼 있었던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최대한 좀 솔직하게 뭔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기도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둘이 남았죠. 사실 맨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피아노 하나에 노래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프로로 데뷔를 하면은 항상 밴드 음악, 밴드를 풀 밴드로 이제 반주에 맞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두려워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리고 또 노래가 정말 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무섭진 않았어요? 대려 좀 솔직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그럼 이런 무대도 많이 좀 선보일 예정인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S.여러비가 남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주부가요 교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부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그 연락이 와서 그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제 컴백에 관해서 알 정도로 저희가 진우 씨 기사 타이틀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몰이에서 담백함으로 돌아온 김진우. 이 타이틀 마음에 들었어요? 소몰이에서 담백함.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소몰이도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그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예전에 콘서트 할 때 그 오프닝에 제가 오프닝을 좀 파격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해서 진짜 살아있는 황소를 황소 이제 위에 제가 태가 타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뭔가 느낌 꼭 근데 거기다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소몰이꾼은 박효신 씨로 해주세요. 괜찮으실까요? 염을 주면서 서로 좋을 것 같기도 한. 와, 그 무대 한번 봤으면. 아니 다른 가수분들은 활동을 조금 안 해도 가끔씩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진우 씨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20곡 정도를 썼대요. 진짜요? 아니 그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때 정말 누군가한테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간절함 같은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음악으로. 네. 이번 앨범에 물론 뭐 다 소중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좀 소중한 곡을 뽑는다면 특별한. 약간 이건 이제 저희 멤버에 관한 곡이었었는데 그 뭐 멤버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막 자살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네네. 그러다가 안개꽃이라는 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안개꽃을 보게 됐는데 안개꽃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흐릿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다들 꽃이 피어 있고 다 결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뭔가 세상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풍성해지고 안정감을 찾고. 근데 저한테 저희 멤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누군가들도 그런 존재 였다. 그래서 쓰게 된 곡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곡을 그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멤버분이셨던 동하 씨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근데 좀 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준비해 주신 곡이 가족 사진이라는 곡이에요.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요즘에 또 많이 얘기들 하세요. 마지막 장면에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가족 사진이요? 네, 실제 가족 사진이요. 아버지는 그냥 사진으로 돼 있고 저랑 어머님 같이 찍은.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뮤직비디오 못 보신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하게 진우 씨가 노래 부를 때 뮤직비디오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좀 진호 씨의 따뜻한 마음을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서 같이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진호 씨의 다음 무대 가족 사진을 청해 보면서 여기서 진호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